안녕하세요, 비밀이야입니다. 오늘 방문할 곳은 청담동에 위치한 세븐스도어입니다. 톡톡의 김대천 셰프님이 함께 운영하는 세븐스도어는 미쉐린 원스타를 받았으며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에 지속적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곳으로, 발효와 숙성을 컨셉으로 한식과 프렌치가 섞인 컨템포러리 음식을 내는 곳입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랜만에 나오신 미식가 부부와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세븐스도어의 음식을 맛보고 와인을 즐긴 이야기 만나보겠습니다. 보이시는 곳은 저희가 만든 발효 숙성 식재료입니다. 40개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고요. 발효된 간장, 액젓 종류, 청해 종류, 풀이나 장아찌가 있고요. 쌀 룰이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저희가 많은 장 종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는데, 3개월에서 5년을 향해가는 다양한 기준들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걸 만들기 때문에 저희 시그니처 발효 숙성 요리들이 많고요. 저희 코스 베이스는 한식이고요. 스템포러리 조리로 다양한 코스 구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코스에서는 마지막 쯤 입가심 국수가 준비될 텐데 원하시는 걸로 고르실 수 있어요. 매운 걸 좀 잘 드시는 편이시면 저희가 비빔을 추천드리고, 깨끗한 거 좋아하시면 동치미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비빔 할게요. 네, 동치미 많이 먹어봐서. 아니, 근데 이렇게 인스타그램을 열심히 하세요. 너무 열심히 해.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자, 첫 번째 시작은 일단 전복죽입니다. 아유, 저 생계용 유튜버라고요. 동료 씨 덕분에 이거 어떻게 생겼어요? 식감 7인데요. 첫 번째 좀 가벼운 식감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쌀을 베이스로 한 강태칩, 옆에는 저희 단새우, 동해 단새우를 만들었습니다. 프라이아이스 이거 올드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멋있긴 하네요. 식감 요리는 앞에 보여드린 식감 칩을 포함해서 총 7개고요. 김부각은 저희가 직접 구운 김을 사용했고요. 낙지는 가볍게 데쳐서 담백한 식감으로 올렸습니다. 여름에 내음이 좋은 취나물찹을 올렸어요. 그 다음은 충반 모양의 요리인데요. 안쪽에 채워진 크림은 블루치즈와 숙성한 시트러스 크림이고요. 고명에는 오렌지 세그먼트를 올렸습니다. 먹물을 사용한 헤이즐넛 크래커와 대게인데요. 여름 느낌을 주려 조금 감칠맛의 새우 파우더, 그리고 재밌는 간장게장 간장 마요가 시즈닝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매실 젤리 롤인데요. 직접 숙성한 매실을 주스를 해서 저희가 젤리 형태로 표현을 하고, 콜라비 단새우순으로 켜켜이 말았습니다. 안쪽에는 피클링된 고추 이파리와 샬롯이 식감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 시그니처 호박 무스인데요. 달걀 모양 그릇에 준비했습니다. 울릉도 늙은 호박을 좋은 겨울에 가져와서 당 발효를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순서대로 드시는 걸 추천드려서 과자, 낙지, 김부각 이렇게 순서대로 드셔주세요. 근데 이거 유튜브를 하면서 진짜 먹기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찍기도 어렵고, 사진만 찍어야 되니 영상도 찍고 뭐 말도 하고 막 해야 되니까 진짜. 칩의 새우맛 같은 게 완전 그대로 살아있네요. 아, 근데 우리나라 셰프들은 되게 빨리 진화하는 것 같아요. 뉴욕은 샌드위치, 베이글 이런 거 완전 맛있더라고요. 저는 제 평생 베이글이 그렇게 맛있는 건 줄 몰랐어요, 사실. 근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뉴욕이. 그런 베이글이 없죠. 네. 한국은 그냥 여기 저희 사무실 바로 옆에 한 100m 줄 서는 베이글집이 있어요. 근데 베이글이 아니에요. 그냥 베이글처럼 생긴 빵에 안에다가 달달한 크림을 잔뜩 채우는 거예요, 그냥. 한국은 진짜가 없어요, 음식이 진짜가. 국물 인심이 박하신. 네. 랍스터가 들어간 랍스터 만두고, 육수는 채소로 우러낸 콘소메, 그리고 그 위에 청양고추 오일을 뿌렸습니다. 일단 고추 향이 확 올라오고. 시그니처 요리 중 하나예요. 단연 숙성한 쌀 누룩을 베이스로 한 빵입니다. 매실을 청하고 참기름, 들기름으로 만든 소스를 찍어 먹으면 됩니다. 약간 한식 느낌이 나는 빵하고 떡의 중간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버터는 그렇게까지 맛있진 않은데요, 이 소스는. 약간 달콤함과 새콤함과 약간 고소함이 막 섞여 있긴 한데 그런 것 같아요. 떡하고 빵에 지금 뭔가를 약간의 그런 식감을 의도한 것 같아요. 네. 맛있어요. 빵 맛있어요. 저는 원래 진짜 블라인드를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저는 잘 맞추지도 못하고 와인도 잘 모르지만 와인의 진가가 저는 이렇게 첫 느낌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잔에서 놓고 오랜 기간 먹으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부르고뇨 같은 느낌도 좀 있죠. 네. 이런 보르도가 있어를 사실 갖고 가는 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 보르도 와인 이렇게 맛있게 못 드셨다고 하니까 제가 되게 좋아하는 보르도를 가져왔어요. 아, 이거 먹고 맛없다고 하면 보르도는 아닌 거다. 향이 네. 새콤함이 들어와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좋아해요. 약간 항상 얘는 부르고뉴에 제일 가까운 보르도 중에 하나기도 하고. 향이 막 여기까지 나는데. 그러니까요. 이거 혹시 괴짜가 만든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그냥 유명한 거예요. 그냥. 아, 유명한 거. 네, 맛있습니다. 기회가 돼서 보이면 막 사고 했던. 네. 천년대니까 최소한. 빈티지는 알려드릴까요? 아니요, 이게 1900년대 이래? 이렇게 맞춰봐. 빈티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사실은 색깔이나 먹었을 때 막 진짜 올드 빈티지 느낌은 아니죠, 사실은. 네. 네. 자, 찍어봅시다. 일단 집기를 마고 AOC 한번 해서 시작해. 일단 마고 지역은 맞습니다. 진짜요? 네. 진짜? 네. 지금 민원 저희가 민원에 저희가 만든 쌈장 소스는 그 두 가지 장아찌 준비했습니다. 안에 미나리 데쳐서 말아져 있는데요. 그래서 한 장 한 장 펴서 미나리하고 쌈장 소스 찍어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잘 싸 드시네요. 요리는 잘하는 것 같아. 장아찌도 좋고 민어도 좋지만 이 쌈장 소스도 되게 이제 개성 있고 이런 다이닝에서 회가 임팩트를 주기 쉽지 않은데 임팩트가 확 있습니다. 일단 마고 지역까지는 맞추셨으니까 마고에 뭔가를 맞추는 건 조금 쉽지 않은 것 같고 빈티지. 빈티지. 네, 저 90년대입니다. 마고가 내가 너무 좋아하지만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 90 이후에 좋은 거를 만들어내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 2009년 10년 돼서야. 하여튼 마고 90은 레전더리 중에 하나다. 향이 거의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코 안을 다 발라버리는 거. 네. 다음은 저희가 분식 준비했고요. 분식은 특별히 저희가 세븐일레븐에서 가져왔습니다. 생도방입니다. 지금 드시는 이제 분식 코스와 다음 관자 요리가 너무 잘 어울리는 네네. 부르고뉴 생토방의 쉐바롱그루의 베르마 프리메르 크루 샤도네입니다. 자, 이게 세븐일레븐은 아니고 세븐스도어에서 나온 도너츠 같은 거네요. 빵입니다. 아우, 맛있네. 경계 맛이 그냥 어우. 대청김 코스 준비되는데요. 여기 안에 있는 알이랑 살을 다 이제 분리해서 밥이랑 비벼서 김에 싸서 잘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관자 요리를 사용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관자 요리는 홋카이도산으로 준비를 했고요. 사실 관자보다 소스가 굉장히 중요한 요리예요. 저희가 만든 멸치액젓을 사용한 버터 소스인데요. 네, 약간의 레몬과 딜의 조합으로써 정말 완벽한 소스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식감은 저희가 죽순 다이스와 그린빈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관자를 드실 때 식감과 소스를 꼭 스푼으로 같이 함께 드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네, 도축된 지 얼마 안 된 좋은 한우를 10시간 동안 간장에 저온 조리를 합니다. 그 후에 이제 마가노기라는 한약재와 함께 수채 구워서 조금 더 스모키한 향을 강조했습니다. 자, 이거는 참외 식혜입니다. 중간에 입을 클렌징하러 나왔습니다. 오, 맛있다. 오, 이거 맛있다. 딴지 거는 사람도 많고 괴로운 일이 좀 많죠.
그냥 근데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살아요. 뭐 그런 거 신경 다 쓰면 저 이렇게 못 해요. 스트레스 많이 좀 받는 상황이 생기면 좋은 와인 마신다. 스트레스 지수가 높으면 부르고뉴 하나 아껴뒀던 거 깐다. 뭐 이러면. 네. 좀 전에 보여드렸던 부채살 준비드렸고요. 소스 자체는 고추장 베이스, 퓨레는 당근으로 준비해드렸고요. 파우더는 스모키한 향을 좀 도와줄 가족나물 파우더입니다. 약간 양념갈비스러운 그런 느낌의 소스입니다. 서울 다이닝의 딜레마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늘 하는데 메인의 재료가 되게 한정적이에요. 20만원, 30만원씩 받으면서 돼지고기를 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뭐 오리를 내려는 시도, 양을 내려는 시도 다 없고, 쓸 게 한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한우도 정말 다양한 부위도 있고, 뭐 쓰면 좋을 텐데, 사람들이 원하는 게 또 뭐 등심 이런 거, 등심 안심이니까 잘 나가다가 메인만 되면 고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그래도 좀 다른 거 쓰려고, 부채살 같은 거 쓰려고 노력을 하고, 소스도 좀 다르게 하려고 이런 노력이 있는 거죠. 근데 참 저도 그게 안타까워요. 예, 그런 재료들이 없어요. 뭐 쓸만한 재료들이.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린 간장게장을 같이 섞어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셰프님 성함이 김대천 셰프님이라 그 유명한 대천김이라는 상호 있잖아요. 옛날에 마트를 갔는데 저희 딸아이가 대천김을 보더니 김대천 아저씨다 하신 적이 있어요. 카톡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게장 밥을 이렇게 내왔습니다. 자, 이제 국수가 나온 타이밍이 돼서 국수가 동치미국수, 비빔국수 중에 선택인데 저는 동치미국수 많이 먹어봐서 비빔국수 선택했습니다. 맛있는 비빔국수의 기준이 네. 8도잖아요? 아, 그럼요. 8도보다 맛있으면 됐지 뭐. 8도를 벤치마킹했습니다. 싼 매운맛이 있네요. 첫 번째 디저트는 정말 여름 같은 디저트입니다. 발효한 꽃꿀을 포인트로 올려드리고 있고요. 드셨을 때 굉장히 개운하면서 입을 좀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느낌을 가진 디저트입니다. 어우, 허브향, 민트 이런 게 뭐 세네. 시원하고 좋네요. 뭔가 아름답다. 그 양옆에는 좀 달콤한 향을 가진 수수. 수수와 설탕 칩이고요. 파우더는 저희 콩 파우더.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가 완성이 됐습니다. 가관은 누룩으로 만든 마카롱이고요. 옆에는 개성 약과 주악을 저희 청을 사용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맥콜 맛이 나요. 아, 네. 그런 걸로. 발효도 안 되죠. 다채로운 재료와 시의 적절하게 포인트를 주는 발효와 숙성의 맛. 완성도 높은 음식의 세븐스 도어였습니다.